걷기 싫은 분들, 그냥 편의점을 가더라도 나는 뭔가를 타고 가야 된다. 이런 분들이 장점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. 가격이 너무 싸요. 너무 싸다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엄청 국산에 비하면은 싸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. 혼다가 말 그대로 일본 차고 수입 차잖아요. 그러니까는 외제차입니다, 외제차. 근데 국산 대림이나 S&T 모서 S&T와 같이 국산 오토바이하고 가격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국산보다 이 슈퍼커브가 더쌀 정도로 1, 20만 원 정도 더 쌉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대림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최신형 모델이 27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신차가 250만 원대, 255만 원이었나 260만 원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뭐 스마트키 달려 있고 막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혼다라는 거, 혼다에서 나온 엔진이라는 거 이런 거의 신뢰도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혼다의 슈퍼커브를 선택하는 게 혼다의 슈퍼커브가 싸게 보이는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명성만큼이나 뭐 내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타는 사람의 성향이잖아요. 타는 사람이 뭐 멋같이 타고 막 이러면은 망가지는 거고 타는 사람이 얌전하게 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엔진오일만 갈고 계속 타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차주들의 성향에 따른 그런 내구성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슈퍼커브의 굉장히 슈퍼한 장점 중에 하나는 연비입니다. 연비. 이제 뭐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완충 때한 800km 정도 갈수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그거 만땅으로 충전하면은 한 4만 원대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만 원당 한 200km 정도 가는 거죠. 그러면은 5천 원이면은 100km 정도 가네요. 근데 이 슈퍼커브는 5천 원이 채안 들어가요. 물론 제가 이제 완전 바닥일 경우에 이렇게 주입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주입을 하면 뭐 3천 몇백 원, 뭐 4천 몇백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타다 보면은 백 몇십 킬로를 탑니다. 그러니까는 5,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200킬로는 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도 싼 내연기관 엔진이 되겠죠. 물론 뭐 킥보드라든지 뭐 이런 작은 전기 스쿠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쌀 수도 있지만 전기 스쿠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달리는데 달리다가 뭐 장거리를 가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그 슈퍼커브의 특성상 기름을 넣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름을 넣고 즉각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5,000원 넣어가지고 한 200km 탄다고 가정했을 때 내연기관의 편리함과 전기차의 효율성 두 마리를 다 잡은 게 바로 이 슈퍼커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만 슈퍼커브의 악세사리 키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악세사리가 너무 많아. 뭐 이거 저거 막 달다 보면은 차 가격 대비해서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. 그렇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눈이 높아져가지고 뭐 몇만 원짜리 이렇게 막 부착하고 이러면은 또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소소하게 몇천 원짜리, 뭐 2천 원짜리, 3천 원짜리 부착하고 뭐 이러는 거면 꾸미는 재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 측면에서 제거 이렇게 뭐가 꾸며져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. 저는 이미 이거 다 장착돼 있는 그런 차를 가져왔지만 뭐 이게 꾸미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. 뭐 백태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장착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백제 타이어가 다 마모돼서 이번에는 조금 기능성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.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꾸미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총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슈퍼커브를 뭐 입문하거나 기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되게 간편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백조가 뭐 호수 위에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뭐 밑바닥에서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구르고 있다. 이런 게 진짜 슈퍼커브거든요. 그림상으로는 뭐 그림도 좋고 좋은 풍경에서 이렇게 웽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차주는 땡기고 안 나가서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막몇 번을 쥐어짰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. 그리고 언덕에서 뭐 추월하는 거, 언덕에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거, 그 올라오는 그 단기통 특유의 진동들,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, 그 환상 같은 게한 번에 딱
하고 깨지는 그런 바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제도 만나서 그 지인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슈퍼커브 하나 사서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어떤 성향으로 어떤 용도로 구매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러면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누구한테 이 오토바이가 필요한가? 배달업 종사하시는 분들, 그냥 짧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,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한테 가장 특화된 오토바이인 것 같고, 연비도 굉장히 좋잖아요.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뭐 배달료라든지 이런 연료비가 굉장히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오토바이가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그런 바이크가 되겠고, 걷기 싫은 분들, 그냥 편의점을 가더라도 나는 뭔가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쓰레바 찍찍 끌고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500m 앞에 있는 뭐 300m 앞에 있는 그런 편의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전거는 땀나잖아요. 아,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, 내가 왜 C125에서 슈퍼커브 110으로 기변을 했느냐,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장점들과 단점들을 모두 취합해 봤을 때 C125 에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운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 가져온 겁니다. 125cc 그게 워낙에 이제 뭐 고급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급 재료들을 사용했고 도색도 뭐 비싼 거 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예쁘고 좋은 오토바이임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이런 그 성향, 그 다음에 용도,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, 그리고 내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뭐 안정감,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125cc 슈퍼커브 그 언더본 바이크는 가격 대비 기능이나 성능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러면은 그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이 슈퍼커브 110을 가져오게 된 거죠. 타보니까 느낀 점은 125가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출력에 있어서 좀 부드러움을 느꼈지만, 이런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바이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딱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이 슈퍼커브 110을 가져오게 된 거죠. 그렇지만 C125도 너무나도 좋은 바이크입니다. 제가 타보고 너무 뭐랄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서 그런가, 아니면 기존에 안 좋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C125를 타보고 나서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는데, 슈퍼커브 110을 타보고 나서는 조금 안 좋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단점 위주로 말씀드리게 된 게 조금 미안하기도 미안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산화수소로 머리 좀 까맣다는 그런 친구들이 소위 각기라는 걸 털면서 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야, 저 오토바이 엄청 잘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모두 없애시길 바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커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고,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슈퍼커브를 선택하는데, 슈퍼커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즐거운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